눈썹의 시작과 끝 제대로 잡기. 눈썹 산은 전체 눈썹의 3분의 2 지점에 위치합니다. 눈썹 산은 눈썹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키포인트. 눈썹 산의 높이에 따라 눈썹 모양이 달라집니다. 눈썹은 꼬리 쪽으로 갈수록 진해져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따라 빗어주며 라인 바깥으로 나온 눈썹은 가위로 잘라줍니다. 지저분한 잔털은 눈썹 칼로 밀어줍니다. 이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크림을 미리 바르고 밀어줍니다. 베이스 메이크업 후 티슈로 가볍게 눌러주어 유분을 제거해준 뒤 눈썹을 그려주면 지속력이 높아집니다. 눈썹의 시작과 끝 지점을 고려하여 눈썹 아래부분 먼저 라인을 그려줍니다. 눈썹 산의 위치를 생각하고 윗부분도 라인을 그려줍니다. 뒤쪽부터 눈썹을 한 올 한 올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채워줍니다. 눈썹 앞머리 부분은 색이 진해지지 않도록 손목에 힘을 빼고 가볍게 채워줍니다. 라인이 뭉치거나 또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 빗어주어 경계를 풀어줍니다. 하이라이팅 팁으로 눈썹뼈 부분에 입체감을 부여해줍니다. 깔끔한 눈썹을 원하시는 분은 하이라이터 대신 컨실러를 이용해줍니다. 브로우 카라로 눈썹의 결을 따라 가볍게 빗어주어 컬러를 맞춰줍니다.